놀랍게도 아직 인사를 네, 못 드린 분 아니면 계속 못 할 수도 있었어요. 예, 네, 큰일 날 뻔했습니다. 예, 예. 자, 우리 김민기 홍윤아 부부 인사해 주세요. 안녕하세요. 드디어 이제 드디어 거의 있었어요. 드디어. 네, 있었어요. 우선 홍윤아 남편으로 활동하고 있는 탈모 7년 차 개그맨 김민기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내조를 하고 있는 네, 탈모 내조 7년 차 대구 홍윤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내 마음 설레여라. 설레여라. 역시 발달. 김마마. 김마마 아니에요? 제가 탈모 관리를요. 얼마나 잘하게요. 재밌다. 재밌다. 아니 민기 씨가 지금 탈모 고민 7년 차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이어트 때문인지 몰라도 그때 좀 한 일주일 동안 좀 안 먹고 다이어트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좀 머리가 좀 얇아지면서 빠지더라고요. 그래갖고 좀 약간 이게 소갈머리라고 하죠. 아, 여기 윗 가운데. 네, 소갈머리. 정수리 쪽. 아이고. 자존감이 갑자기 쑥 오네요. 예. 누가 찍어주신? 제가 찍어준 거예요. 아, 이게 네. 언제 찍 사진이에요? 이게 얼마 전이 한 2주 전? 네. 2주 전. 네. 지금 그 가운데 줄을 넘기면은 이게 하겠네. 그래서 위가 좀 신경 쓰인다고. 그러니까요. 지금 머리 상태가 스프레이만 뿌려도 좀 따가운 느낌이 들 정도로. 스프레이 절대 뿌리면 안 돼요. 네. 네. 아니 이 정도 지금 상태면 정수리 되고 인사를 못할 거예요. 맞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코미디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우리 이제 엔딩에 인사하잖아요. 커튼콜 때 이거 하잖아요. 네. 커튼콜 때 인사하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다들 이렇게 인사하는데 저는 거기서 항상 이렇게 감사합니다. 그래서 무릎 그냥 창피 약간 창피한 거예요. 라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창피해서. 다 이해. 근데 곱다 고와. 이렇게 인사해요. 네. 이 정도로 고민할 정도면 탈모약도 드시고 계신 거 아니에요? 한 3개월 정도 그거 먹었다가 네. 정력감퇴가 좀 있을 수도 있다고 해서 정력을 택했습니다. 정력감퇴가 있을 거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느끼게 그렇게 느꼈어요? 약의 부작용은 아니고 기분 탓. 아, 기분 탓. 네. 아, 뭔가 아침이 깨름직한 느낌도 있고. 깨어나지가 않았나 보네. 왠지 기분상. 기분상 그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. 만약에 민기 씨가 대머리가 돼도 사랑은 계속 이어집니까? 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. 아무 상관이 없어요. 오빠가 뭐 머리로 인해 오빠를 좋아한 게 아니고 오빠를 사랑한 게 아니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. 마음으로. 근데 이제 오빠가 싫어하고 오빠가 스트레스 있어 하니까 뭘 갖고 싶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. 뭐 명품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뭐에 빠져서 하는 것도 아닌데 유일하게 저한테 탈모 용품을 좀 갖고 싶다. 그래서 이 진심이네. 저 전 뭐 이렇게 빨간 거 나오는 막 불나온 헬멧. 레이저. 네. 그것도 너무 갖고 싶다. 그리고 탈모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하기 좋은 남자용 고데기 막 이런. 그것도 있고 오일 같이 있어요. 어성초 오일로 피에 발라주는 거. 네. 뭐 좋다는 거는 다 먹여보세요. 검은 음식이 다 좋다 그래가지고 맥주 효모. 맥주 효모도 예 한우로도 네, 내조를 참 잘하시네요. 아니 개그맨 와이프분들은 다 이렇게 잘하셔요. 그때 오지연 씨도 또 그런 것들도 얼마나 맛있게 하시겠어요. 그죠? 제가 타주는 검은 콩가루가요. 얼마나 맛있게요?